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아입니다. 대형 세단, 특히 하이브리드,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세단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K8 하이브리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K8 하이브리드 구조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사양, 옵션, 가격 여러 가지 불만사항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현대 기아, 현대차 그룹의 차량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저전도 냉각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룸을 좀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 뒤쪽을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냉각수가 있어요. 각각 기능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전력 장치를 위한 냉각수고, 요 뒤에 거는 엔진에서 사용하는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요 파란색 냉각수는 특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저전도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장치다 보니까 저전도, 그러니까 뭔가 쇼트나 이런 게 회로상에 나지 않게 특히 전력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냉각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냉각수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전기차에는 주로 이 파란색으로 많이 쓰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색상으로 많이 구분을 해요.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빨간색 두 개의 냉각수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파란색, 특히 전기차에 파란색 냉각수를 쓰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파란색 냉각수를 써오게 됩니다. K8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파워트레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모두 다 파란색 냉각수를 사용했어요. 즉 저전도 냉각수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K8 하이브리드에는 빨간색으로 두 개의 냉각수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색깔이 같다는 얘기는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동일한 냉각수를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태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동일한 파워트레인에 파란색 냉각수를 썼으면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됐다는 거. 이거는 원가 절감 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N7, 그러니까 7세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에도 빨간색 냉각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선지 모른지 그래도 저전도성 냉각수를 갖다가 전력장치에 쓰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둘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애프터 블로우가 장착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K8 같은 경우는 대형, 5m가 넘는 대형의 고급 세단을 추구하면서 왜이 부분을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애프터 블로우를 넣어서 에어컨을 많이 쓰고 히터나 쓸 때인데 공조장치에서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것. 이미 소렌토든 투싼이든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차량에서 애프터 블로우가 설치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알고서도 안 했다는 게 이게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방금도 언급한 애프터 블로우는 결국에 제조사가 설치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장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 크래시 패드 밑에 부분에 보면은 블로우 모터가 있어요. 커버를 떼고 나면 블로우 모터가 있는데 그 블로우 모터하고 직접적으로 애프터 블로우 장치하고 연결을 해서 시동이 꺼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블로우 모터를 동작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를 이베퍼레이터를 축축한 거를 좀 바짝 말려주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K8 하이브리드에서 아쉬운 점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